여기는 경주 굴곡사입니다. 2015년 6월 3일 한국원자력 인력기술원을 견학하고 거기서 3시간 동안 교육을 마친 후 경주 굴곡사에 도착. 천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세월은 흘렀으나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 속에 후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옛 신라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라의 수도 경주 굴곡사 앞입니다. 여기는 경주에서 제일 크다는 호텔 코모스 호텔입니다. 이곳은 산책로입니다.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한 20분 동안 걷기로 만든 산책로에로 사람들은 호수를 따라 걸으면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 경주 불국사 앞 호수공원에서 옛날에 역사를 조명하듯 걷고 있습니다. 신라의 천년 고도를 나타내듯이 이렇게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신라 고대의 밥입니다. 천년 전 통일 신라대들 신라를 보는 듯한 이 안압지야말로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자, 신라의 달밥은 어디로 가고 없고 찬란한 조명만이 야경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주시 양동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경주 손씨와 여주이씨를 중심으로 형성된 시종마을로 500여 년 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민공, 손소가 혼인하여 처가가 있는 이곳에 들어온 것을 계기로 경주 손씨와 양동마을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주이씨는 찬성공씨 이번에 이 손소의 사위가 되면서 이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이처럼 혼인한 신랑이 처가를 따라 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두 집안에서는 우제, 손돈중과 과자 해제적인 등을 인물을 배출하였다 합니다. 마을은 앞으로 안강평가에 넓게 펼쳐 있으며 산줄기에 마을 위에 들어선 모양새가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설창산을 뻗어내린 네 줄기의 능선과 골짜기를 따라 150여 채의 옛집들이 굽이굽이 들어서 있는데 이 중에 임진왜란 이전에 이어진 기하집 네 채가 남아있어 눈여겨 볼만도 합니다. 집주는 대개 미음자 모양인데 이는 조선 중기 영남지방의 일방적인 가옥 행태입니다. 기하집 주변에 초가집들은 옛날 기하집에 살았던 양반들이 거느린 노비들이나 소장농민이 살았던 집입니다. 1984년에 마을 전체가 중요 민속 자료로 경주시에서 지정했다고 합니다. 본 연밭에는 200여 종의 연꽃과 수련이 있습니다. 연꽃을 감상하시기 가장 좋은 기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이곳은 농민이 농사를 짓는 소중한 곳입니다. 자연 그대로 펼쳐진 이 연꽃밭은 이 양돈마을의 소작품으로서 소득을 올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아 고추나무나 지금 자라고 있는 옥수수 또는 들밭의 깨나 등등을 보아 살아있는 민속촌으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 한 잔 주세요. 모르니까 모르는 거잖아.
이상 안동마을에서 MBN 뉴스 김용식 기자였습니다.